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물이 없어도 살수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도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할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와 싸우시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90살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100세를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루의 식사는 한끼 걸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활력과 기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에게 사슴은 최고의 사냥감입니다. 곰이나 호랑이처럼 사납지도 않고 토끼나 다람쥐처럼 작지도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뿔은 녹용이라는 한약재로 가죽과 고기도 비싼 값에 팔립니다. 사슴이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사냥개는 끝까지 냄새를 맡고 추격합니다. 사냥개를 따돌리는 방법은 신의 물을 만나서 냄새를 감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은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함 때문입니다. 신의 물을 찾아 냄새를 감추면 살고 신의 물을 찾지 못하면 마침내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소리가 들려올 때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기소침해질 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인류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더 커다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 같은 약속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한 것처럼 재림의 약속은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서 오시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은 다음에 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부모님이란 사실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기 전에 먼저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놀려댈 때에 너는 너희 어머니가 낳은 것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확실한지 친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먼저 믿은 후에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어머니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식품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과 오라비 나사로 모두 14명의 남자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일손이 모자라 여동생 마리아를 찾던 마르다는 예수께서 계시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일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도로가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들에게 초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초자연적인 일은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사관생도들을 보면 그들의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고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태양을 향한 거울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예수님을 반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랄지라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아들을 보내셨다기보다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희생을 자원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자식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식을 대신하여 고통을 겪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이 되신 아들의 죽음 앞에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수소나 염소, 비둘기 등 다양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제물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희생을 표상합니다. 소는 예수님의 힘과 신뢰를, 염소는 대속물 되시는 예수님을, 비둘기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표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양은 온순하며 공격적이지 않고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외로운 길 혼자 걷지 마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